포항 지진 피해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주 답을 냈습니다.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긴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21만여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지난 17일 답을 내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뒤 예산도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이번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포항 지진과 관련해 총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원 예산 550억 원. 청원을 주도한 포항시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째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여나 걸었던 희망을 실망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7천억을 포항 지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전부 공공재나 도로 이런 데 쓰였지 실제 주민 피해 보상에는 한 푼도 안 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 역시 청와대가 시민을 우롱했고 포항시도 희망 고문을 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시민 20만 명만 청원을 하면은 마치 청와대에서 특별법을 바로 만들어준다는 듯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촉발 지진임을 인정할 때만 해도 시민들은 정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대책에서 이 정부에서도 별반 나아질 게 없겠다는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